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벤처 투자 및 펀드 조성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개인의 엔젤 투자도 2000년대 초반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어느 정부보다 내실 있는 경제 민주화 정책과 적극적인 복지 확대를 통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일자리 예산입니다. 일자리 예산을 금년 대비 10.7%나 늘려서 17조 5천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예산 지출의 방향은 창조 경제 실현에 맞춰 R&D를 집중 지원할 것입니다. 풀뿌리 기초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기초 연구 예산을 5조 4천억 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상향식 기초 연구 투자를 1조 3천억 원으로 늘려서 중소기업 직장 어린이집 설치와 아이돌봄 영화 종일제 지원을 강화하고 한부모 가족 자녀의 양육비 우대 지원,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인상 등 맞춤형 보육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한편 신혼부부와 청년층 대상 행복주택을 4만 8천 호로 확대 공급하고 2천 호의 기존 아파트를 매입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해 결혼을 주저하게 만드는 주거 문제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